반갑습니다, 사나 씨. 반갑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우선 네, 이렇게 솔로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. 네, 솔로 윤사나입니다.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비가 내리락 내리고 좀 안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몰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아직은 입에 딱 붙지는 않은 느낌도 들고 좀 많이 어색합니다 아직도. 네. 하지만 정말 공들여서 많은 애정을 들여서 앨범을 가지고 오셨다고 이미 전에 들었는데요. 오늘 그 모습을 여러분이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무대가 참 새로울 것 같은데 8년 만에 이제 첫 솔로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신 거고 쇼케이스를 하게 됐는데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. 네, 좀 어떻게 생각하면 기다렸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좀 솔로를 언젠가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게 오늘이 될 줄 몰랐고 너무 떨리고 행복합니다. 그리고 제 목소리로 가득 담긴 앨범을 처음 내서 또 저도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뭐 8년 차의 아티스트지만 그동안은 멤버들과 함께 작업을 했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은 좀 달랐습니다.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좀 각오 같은 게 생겼을 것 같은데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팀 활동했을 때 제가 막내다 보니까 좀 형들한테 기대고 좀 애교도 많이 부리는 막내였는데 이제 혼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형들의 빈자리 조금 느꼈던 것 같고 그 외에 한편으로는 성장한 부분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네 제대로 제 모습을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뭔가 약간의 그 떨림과 함께 단단함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데요. 아무래도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주고 힘을 쏟아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우리 아스트로 멤버들은 아티스트로서의 사나 씨의 출발을 어떻게 응원하고 무슨 말을 주셨는지도 궁금한데요. 일단 멤버 형들이 전체적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해줬고요. 또 제가 조언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. 좀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노래들을 뭐 1절 부분이 나왔으면 그 부분을 들려주면서 좀 어느 부분을 좀 고치면 좋을까 코멘트도 많이 받아보고 좀 앨범을 다 만들었을 때는 너무 고생했다 라고 또 말해주고 너무 힘이 되는 말들을 해줬습니다. 네. 앨범의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